안녕하세요, 가로씨예요. 오늘은 고추 된장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거랍니다. 이거 된장하고 여러 좀 양념만 넣고 그냥 버무리기만 해서 담그기도 쉽고 바로 김치처럼 먹어도 되고 몇 년을 둬도 입맛 그대로가 유지가 돼서 제가 가을에 꼭 해먹고 지나가는 별미 장아찌 중에 하나랍니다. 재료 준비도 별거 없어요. 이렇게 청양고추하고 풋고추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또 팁이 있어요. 이런 고추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끝물 고추가 좋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과피가 두껍고 저장성이 강해서 오래 두고 먹어도 변질될 위험성이 적답니다. 또 풋고추는 막창부터 아삭아삭하게 김치처럼 맛있고, 청양고추는 익으면 익을수록 매운맛은 사라지고 곰삭은 맛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맛을 즐기기 위해서 같이 담궜는데, 또 집집마다 다 입맛이 다르시잖아요. 한 종류로만 담그셔도 괜찮으니까 취향껏 해주세요. 먼저 잔류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베이킹소다 품물에 5분 정도 담가 놓을게요. 5분 후에 베이킹소다가 식혀져 나가도록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펴주세요. 그리고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날려주세요. 아무래도 이런 장아찌류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으면 변질된 위험성이 크거든요. 1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키친타올 닦아서 바로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끝은 잘라내 버려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이 구멍 속으로 양념도 들어가서 잘 샀고, 나중에 먹을 때 이게 물이 푹푹 나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어떠신 분들은 이거 잘라내면 오래 보관 못하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오래 놔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꼭 잘라서 담궈주세요.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 집 된장은 짜지 않아서 넉넉하게 넣어줬는데, 집에 된장이 짜다 싶으시면 좀 양을 줄여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된장만으로는 간이 부족하니까 액젓도 넣고, 또 우리나라 양념에 빠지지 않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넣고, 그리고 매실청이 들어가면 단맛도 더해주고 된장의 텁텁한 냄도 잡아주니까 꼭 넣어주세요. 매실청만으로는 단맛이 부족하니까 올리고당 넣고, 그리고 소주를 꼭 넣어주세요. 이게 들어가야지 변질되는 것도 방지해주고 그맛 그대로를 몇년 동안 유지시켜준답니다. 이렇게 다 넣고 섞어주면 양념장 만들기도 다 끝났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고추 넣고 양념이 잘 묻도록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된장 고추 장아찌는 바로 먹어도 맛있고, 또 익은 걸 좋아하신 분들은 2, 3일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된답니다. 근데 이게 넣을 때도 좀 팁이 있어요. 아무래도 매운 고추, 이게 청양고추는 밑에다 넣으시고 위에 풋고추를 넣으면 순차적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제 누름판 누르고 뚜껑 덮어서 이틀 동안 숙성시켜 볼게요. 지금 이게 이틀 정도 지난 모습인데, 물도 제법 많이 나오고 고추가 간이 썩뺀게 보이시죠? 이러면 다된 거랍니다.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게 꺼내서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되고, 이게 통째로 하나하나 드시면 아주 꿀맛이 따로 없거든요. 고추는 아삭아삭하고 된장의 짭조름한 맛이 정말 입맛 돋구는 데는 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하나씩 꺼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따독따독 한 다음에 누름팥이나 종이 오이를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공기하고 접촉이 덜해서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구수하고 짭조름한 고추 된장 장아찌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